최대 체력 플러스 14 한 장을 변화시킵니다. 최대 체력 각인데 이거 계속 됩니다. 깡깡깡 레이저 포인트. 아니 진짜 킬 추한데. 아 진짜 킬 가기 최선이 아니잖아. 평형 킬 쳐야 되기야. 레슨 아이 캔트 레슨. 리슨 아이 캔트 리슨. 듣자니 못 들어주겠군. 교훈 강화 됩니다. 재활용 코어 서지. 재활용이 좋을까 코어 서지가 좋을까. 서지 빠따죠. 최고야. 모조리 강화된다. 하잉 이 땅땅거리는 소리의 중괄호의 미간도 움찔하는 것이야요. 깡깡깡 라가볼린. 아, 딜 모자라는 거 아니야? 딜 카드가 없는데 다 소멸인데. 레포 꽃샘 추위 이렇게 돌려대. 요거 먹으면 되겠다. 서지랑 어서세요. 포션 덕분에 문제 없이 잡네. 아!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 말이야. 꽃샘? 꽃샘? 꽃약함 콜드 스냅. 눈보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킹샘 가디. 강화 계속되는 거 좋다. 호벼파기 교훈 나중에 다 익절하겠지. 아씨 뭐야 깎아줘요.
킹더갓 교훈. 극한의 교훈. 삼샘 수위 가자. 교훈가 교훈 슬슬 지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슬슬 아이고, 킹간 모음. 이게 대기지. 에프티엘. 에프티엘. 불격 교훈덱. 수많은 교훈각들. 무수한 교훈의 요청. 딜 보자란 거 아니야? 킬쇼예요. 잡지 마. 분열만 시켜. 살려놔. 그냥 반갈만 하고 죽은 하지마. 뭐야, 올망이요? 아이고. 주간 월말 수면비입니다. 아이 카즈모다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수면비. 창의적인 인공지능 유성 타격.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덱 구성을 보면은 핵 분열이 딱인 것 같긴 한데 보스 잡으려면은 창공 지능이 나을 거고 창공에서 서지 뽑아서 아니 편향 뽑아서 서지 편향해야지. 천장 뚫어놓는 게 마음이 좀 편하겠지. 현재 돌 토익기
이미사 코스트 덱이니까 투입기를 하자. 투입기. 이제 파밍 꽤 했으니까 엘리트 위주로 가면 되겠지. 물음표 엘리트. 어서세요. 교훈도 조금씩 지우고. 사샘추위. 카드론장 제거합니다. 교바. 아추네고. 맹고. 체력 111. 드림 캐쳐 좋다. 훌륭하다. 어차피 가면 자야 되는데. 봐도 봐도 즐겁다는 것은 일단 딴다다 딴다다. 왜요? 몇 센터 하시게요? 내 목소리를 전해줘. 변신. 거기서 히오스가 충격 공포 기괴. 읽는다. 내 꼬로미. 아니 진짜. 눈알 퀴기. 득제 달려. 다열판이 낫겠지. 창공인데. 잼기 학습. 에듀케이디드 로봇. 물고기 도자기. 자가수리. 자가수리 필요 없겠지. 배필 돌릴 사양 두는 디펙트. 편향 서지. 시작하되 타격 대신 교훈 후 수비와 직업 카드. 불태우는 일격 넣고 행망치 해주세요. 난 직업 유물 빼고 행망치 심장 큰 시 만원. 아, 뭐야 오늘 야근인데. 감사합니다. 야근각 떴다.
불격 교훈 어둠이. 근데 어둠이는 교훈 안 될걸요. 하수인은 되는데 어둠이는 안 되는 걸로. 눈 보라. 마지막 어둠이만. 써지 편향 꽃꽃꽃. 개쩐다. 이게 핸드지. 교훈 하나씩 지워야 되는데. 에이. 자러 가니까 미리 선입금 유튜브 올려주세요. 유튜브 보다가도 잘 듣는 분. 트수들의 염원을 담은 미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찡긋. 교수님이 과제 내고 수고시러 갔습니다. 오한뿔도 나쁘진 않았으나. 포베럭. 야, 이게 뭐야? 뭔가 일어나고 있음. 메아리 쓴 거 까먹었다. 이 파워는 대체 뭐야? 편향이가 왜 자꾸 나오냐? 드디어 폭풍 나왔다. 폭풍 디펙트 증폭 다시 시작. 하나를 위한 모두. 증폭 넣자. 증방 증상. 저열 나왔으면 깨땡큐인데. 커피 하면 이제 드림캐쳐 떡락인데. 초크와 극혐. 오 코스트 하고 싶다. 근데 그냥 저거 가다가 터보 하나 넣으면 되지. 터보. 여보. 배터리도 괜찮긴 할 것 같은데. 가다가 수비랑 교훈 좀 치우고 홀로그램부터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야, 물음표랑 상점 위주로 엘리트랑.
킹스턴 가슬기 컴파일 드라이버. 컴파일도 괜찮긴 했을 텐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디펙트. 교바. 아니, 킹머리 쌍살이 나왔잖아. 아, 포션 벨트 마렵다. 근데 킹머리 쌍살이가 너무 좋다. 오늘의 꿀팁. 네메시스는 항상 석쇠 달력에 피해를 입는다. 교훈 연구 강화입니다. 아이 뭐야 또. 망치드리퍼 사풍대 드레테니 아이던크 레드 말고 다른 거로 심장 잡아주세요. 성공시 1000원. 큰일 났다. 저는 언제 자야 하죠? 소비. 히히 보자. 중튜브 생성기. 깡깡깡. 깡깡깡. 이걸 헬로 월드를 세머항이라서 상태가 너무 좋아. 개꿀이야 지금. 털보 하나 더 넣어도 될 것 같고. 그냥 방열판 빨리 나와야 되니까 안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 이걸 봤네. 펄백을 못하네. 간다 전기 발사. 부채. 어 잠깐만 일체 사격 겁나 세겠다. 오도도도도도도도도. 근데 안 넣는 게 낫겠지. 아닌가 놀까? 눈보라로 심장 800대를 챙기는 거 힘들 텐데. 아이고 이걸 미라 손을 못 먹는다고. 주작겐. 석재 달력이 잘못됐네. 느그 달력이 잘못됐네. 연기 에너자이저 고민가. 드림스 컴투. 반복. 과도자 안 사라지는 버전도 재밌겠다.
내가 크리티스로 오는 상승. 아, 내 죽었고. 수리검단도 숨진 채로 알다. 그러게 독을 썼어야지. 아카베코. 아카베코 일제사격 장난 아니겠네. 부적이랬다. 축전기 이빨. 소평. 이제 대충 레디만 하면 끝나잖아. 참 쉽죠? 어때요? 참 쉽죠? 증폭폭. 전기역학 나이스. 달팽이 전기구이 반대. 진짜 쉽게 잡네. 이게 덱이 너무 빠르니까 눈보라가 일을 못해. 냉불 나오면 고거나 집어갈라 했는데. 잉크병. 지갑에 일골도 있어. 땡전 한 푼.
밀집 빨리 좀. 체력은 새 마음으로 다시 채우면 되는데. 내 소비 똥팩트. 근데 이거는 솔직히 똥팩트 문제가 아니라 창방이 양심이 없는 거지. 아, 불빛 채우고 가야지. 심장 퍼졌지. 강화 카드 없지. 아, 메리 까먹었다. 아, 뭐 대충 피 세우시겠지. 메리가 이걸 방패가 밀집 깎는다. 세 머리 항아리 달달하네요. 저 항아리가 깨어단자 항아리겠지. 카카. 잉크병이랑 투입기 좀 세우고. 아, 네, 잉크병. 그렇죠. 증폭 방열판 오졌다. 드루가 미쳤구만. 터보 같은 거 몇 장 더 넣었을 텐겠다. 창공 맨 마지막에 나왔어. 눈 할 클 수 있나?
같아. 도도도도도도 메아리지. 근데 메아리도 상관없겠다. 일자사격 필요 없었을까? 호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김.